저희가 사실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서 도움이 될지 방송을 한 이래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두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분이 한분더 계세요. 그분을 이 자리에 모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만나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걔도 웃음이 나나 보네? 응? 아니. 지금 웃는 이유는 뭐예요? 교복을 이런 교복을 입는 걸안 좋아해서 네, 입는 거 보니까 좀 웃겼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택희 씨 우리 화면에서만 봤는데 처음 봬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니 아빠 태김.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지금 아빠 집에서 하니 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지가 거의 보름 정도 돼가고 있나요? 한 그때부터? 거의 한 3주 됐어요. 그래요. 지금 뭐 생활비나 육아 비용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서 아기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전에 모아둔 돈 쓰고 아빠도 조금 도와주고 있어요. 아빠 도움 받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부부도 부부지만 하은이거든요. 저도 하은이 아버지예요. 그치, 아기 이름이 하은이에요. 하은이 잘 지내고 있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울지 않고 잘잘 지내고 지내.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건강합니다. 태규 씨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궁금해요. 그 사근 뒤에 선이랑 싸우고 오해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한이한테 미안 마음 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SNS에 잘못된 거 올린 거는 알아요? 그래서 더 감정이 더안 좋아진 건 알아요? 네. 응? 왜 SNS에 그건 왜 올렸어? 홧김이지. 홧김에 화가 나서? 네. 화가 서운하고. 나고 서운하고? 응?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 때문에 사과하고 싶어요? 네, 한현재 사과하고 싶어요. 나중에 알면 알게 돼. 하은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아니면은 서연이한테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사람 다 자꾸 하은이 얘기만 하는데 하은이보다 중요한 건두 사람이거든. 딸한테 미안한 게 먼저가 아니야. 상대방한테 미안한 게 먼저지. 응? 물론 하은이가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을 풀 생각이 없이 서로 감정만 깊어지고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